라이언 투자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김호정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분 대형주 투자의 고수시죠. 김성우 키움증권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장에서는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하더니 네. 오늘은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어저께 시장 1%대 상승 나오면서 네.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네. 근데 오늘은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전일에 비해서 상승 종목수와 하락 그 종목수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좀 의아하실 거다라고 저도 느낄 수 있고 또 오히려 어저께 소외받으신 분들이 오늘 좀 즐거우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저께 상승했던 종목들이 좀 쉬고 그 어저께 좀 주춤했던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순환에 가까운 시장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의 중국 기술주들의 기술 유출과 관련되어 있는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좀 보였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는 순환 사이클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종목이었다라면은 조선업종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네, 조선업종이 가격 조정이 굉장히 크게 전개가 됐었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 1분기와 2분기 때 수출 그 이 물동량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상대적으로 좀 많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워낙 작년에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올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 실적에는 미미한 그런 부분이었지만 네. 내년에 신조선가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가격 조정 이후에 강한 반등을 한 게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었고 철강주들도 오늘 좀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경기 민감주 쪽이 조금은 반등 포인트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과 또 전기전자 부품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좀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순환 사이클이었고 그러나 네.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전개되는 그러한 시장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의 중국 대규모 투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관련주들의 투자가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시장에 맞는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그 오늘 이 기술주와 관련돼 있는 네. 부분에 하락폭이 큰 종목을 본다라면 LG 그룹주들의 기술주들에 대한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전자는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주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장 업종이고 대장 종목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쪽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생채기 정도도 아니고 그냥 좀 네. 숨 고르는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좀 맞은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그 일반 라이언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현재 시장은 돌고 돈다. 그러나 기술주 중심으로 돌고 도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조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순환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공감 토크를 나눠가봐야 할 텐데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술주의 신고가 행진, 지수 신고가는 이라는 주제인데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 기술주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주도주는 기술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나란히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사실 어제장에서 4% 넘게 그렇죠.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상승에 비해 낙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대형주들의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 면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주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주들 네. 같은 경우는 이 안정된 흐름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술주라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아닌 종목들은 낙폭이 상당히 크게 전개가 그렇죠. 됐어요. 근데 조정이 들어왔지만 뭐 그 테스 같은 종목들은 사실 아래 꼬리를 달면서 그
20선을 지지받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동지 세미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주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는 쪽은 주가 흐름 자체가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기술적인 흐름에서 전혀 문제가 없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또 하나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두 종목 역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없는 사이클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주 중심의 신고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보여져요.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주제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 기술주들이 흐름, 그러니까 올 봄에 또 여름에,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기술주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결국은 나중에 종합주가지수가 쫓아오면서 종합주지수도 이제 신고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런 흐름이 그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마감된 중국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해 지수 흐름 살펴보시면 0.18% 소폭 하락하면서 3,356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선전 증시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62% 하락하면서 11,083선에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주 가운데서도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오늘 LG 디스플레이는 무려 5% 가까이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하락 요인이 무엇일까요?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정부의 일단 투자에 대해서 자제 요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심하게 오늘 타격을 좀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본다라면은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그 선도 흐름으로 갔던 주도주 흐름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동주, 4동주 흐름이었다라는 부분이 찾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직접적인 요인 자체는 뭐냐면은 당장 11월 달에 그 LG 디스플레이는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하고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 부분이 되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내년 5월에 이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년 5월에 이 디스플레이 쪽 OLED 쪽이라든지 이런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좀 매물을 좀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이용해서 공매도 흐름도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2, 3일 정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적극적으로 보기보다는 한 2, 3일 정도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하반 경직을 잘 잡고 터닝점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은 글쎄요. 저는 정부의 규제와 관련돼 있는 정부의 요청에 의한 부분 자체가 지속화된다라면은 좀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일회성 요인으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저는 주가는 다시 또 상승 전환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만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예. 삼성전자가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술주 3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 2분기 같은 경우 그 갤럭시 S8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3분기에는 지금 또 노트8의 예약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수출이 8월 달에 그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SSDM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그 전체 낸드 쪽에 대한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시장의 중심축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추세적인 실적 자체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형 기술주, 사실 기술주가 최근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은 이미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 이 기술주 가운데서도 지금 매수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난번에 조정도 할 때에도 LG전자 쪽을 좀 많이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LG전자가 부담이 크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이 저희가 7만 원대 초중반
8,000원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9만원까지 갔다가 이제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 저는 LG전자가 오늘 조정 들어오면서 89,000원 정도 마감이 됐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20선 언더리에서는 LG전자는 좀 그 접근 흐름으로 부담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한 종목은 LG이노텍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기간 조정을 굉장히 그 길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종목을 보면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이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 본다라면은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그 60일 이동평균선을 마지노선 아니면 120일 이동평균선을 마지노선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신다라면 분할 접근한다라면 LG이노텍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현재의 구간에서 좀 더 중소형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 쪽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라면 뭐 자화전자라든지 또 옵트론텍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터닝하면서 상승 전환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는 LG전자와 LG이노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철강주에 대해서 질문한 분이 있습니다. 철강주 오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저는 사실 철강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모기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모기업에 대한 부담감이 뭐 자동차 강판 가격을 올려야 되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있겠지만 그러나 포스코라든지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비철 쪽 같은 경우도 저는 오히려 조종을 보일 때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요즘 철강 가격이 그 단기 그 최고점을 찍고요. 그리고 나서 네. 가격 조정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철 쪽의 가격 조정이 조금 깊게 전개가 되고 있지만 철강 가격이라든지 열연 쪽 같은 경우는 그 가격 조정이 크지 않고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2, 4분기 때 포스코의 IR에서 그 이야기했던 부분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훨씬 좋을 거다라고 했던 부분 그게 왜 그러냐면은 2분기 때는 원재료 투입된 부분이 그 상승한 부분이 투입이 됐다라고 그래서 마진이 좀 줄어들었다. 하지만 하락한 철강석이 들어가는 3분기의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철강주들의 그 흐름 자체는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측면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된 부분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초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의 오늘 초강세는 박스권을 회귀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일하고 그저께 박스권의 하단이 살짝 이탈된 자리를 다시 회복이 되면서 기간 조정 구간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만 보여준다라면 그러니까 32만 원을 지켜내면서 흐름만 잡아낸다라면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종목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철강 업종에 대해서도 저는 뭐 긍정적인 마인드 그대로 유지하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개별주 가운데서는 SK텔레콤의 전망을 묻는 분이 있었어요. SK텔레콤 앞으로 어떨까요? 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1.6%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확산 나오고 나서 장기동 평균선이 밀렸어요. 근데 이게 그 신정부 들어오면서 정책과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는데 저는 SK텔레콤 이번에 만든 저점 대략 한 24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만 안 깬다라면은 전혀 문제 없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자점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일단 지켜냈다라는 거.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확산 이후에 이동평균선의 밀집 구간이고요. 이 밀집이 나온다라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왜 제가 여기에서 그 SK텔레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 안 하냐면은 정부에서 그 건드릴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는 다 건드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SK텔레콤은 부담보다는 오히려 기대에 대한 그 바닥권을 잡았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 이런 심리가 좀 더 높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24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보신다라면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네. 셀트리온이 오늘로써 6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네.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네.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다섯 종목 정도 골라드렸었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네. 그다음에 메디포스트 이렇게 다섯 종목 정도만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랑 유사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로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공매도 쇼커버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다섯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살아있고요. 추세적으로도 살아있기 때문에 조종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종을 이용해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그 다섯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다시 한번 다섯 가지 예, 종목을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또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현재 전혀 문제 없는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다섯 그러니까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네.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술주 중에서도 차트가 살아있고 안정적인 종목들은 그 흐름을 만들어간다라고 그랬고 그렇죠. 2차전지 쪽에서도 저희가 그런 종목들을 한번 추출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차트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역시 이 다섯 종목들도 기술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떤 종목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다섯 종목들은 지금 신고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들이고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종목 정도 더 넣는다면 뭐 녹십자 정도까지는 늘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기술적으로 좋은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는 게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또 네. 어떤 업종을 눈여겨봐야 할지 업종 흐름도 궁금한데요. 전기전자죠. 역시나 전기전자. 네, 사실 지금 전기전자 쪽 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네. 요즘 그 수소에너지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수소차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종목들도 움직이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 쪽은 테마 쪽 흐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아직은 상용화되는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쪽은 지금 상용화돼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기차와 전기전자 쪽 이쪽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보여지고 있고 순환은 돌고 있지만 일단 중심축의 순환은 전기전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주도주는 전기전자 업종이다라는 그렇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정유주의 흐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예. 정유주들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사실 제가 정유주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제 마진 자체 네. 쪽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 10달러를 훌쩍 넘었다가 지금 조정 들어오면서 8달러 후반대까지 그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정제 마진이 5달러 이상에서 전개가 되면은 정유사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9달러 수준에서 8달러 후반에서 9달러 수준 유지될 경우 SK이노베이션 기준으로 분기당 그 1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네. 저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IL 같은 종목들은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유 업종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정제 마진으로 인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3분기가 화학 업종들의 성수기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유사들도 역시 그 화학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더해진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정유주는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조금 빠졌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봐야 할 텐데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계속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의 조종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그러한 전략이 가장 맞는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지수가 전고점을 아직은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수 전고점 돌파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내일 갑니다, 모레 갑니다가 아니라 지난 3월, 4월, 5월 달도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6월 달, 7월 달에 지수가 신고가를 가는 형태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IT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온기가 퍼지면서 순환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 순환 흐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레벨업이 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가 넘어갔던 흐름이 나오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이번에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먼저 선 조정해 보였던 증권 섹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권 섹터들이 어저께 조금 그 흐름을 좀 돌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권 섹터 같은 경우도 한번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다만 짧게 매매하는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좀 더 높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김성훈 전문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캘린더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9일부터 20일 이틀간 미국 FOMC 정례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 밖에 많은 미국 지표들이 오늘 공개가 되는데요.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 8월 주택 착공과 건축 승인 건수, 그리고 8월 수입자 물가 지수와 미국 2분기 경상 수지가 공개됩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리더북스에서 조조의 리더십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는 책, 조조 리더십 혁명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더 즐겁게 마음껏이라는 다섯 가지 비밀을 담은 책,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어떻게 일할까를 드립니다.